가장 큰 계명, 이상빈 목사, 목사의 눈물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요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고,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두를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실천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것이다. 그 예수님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며, 마가복음 10장 45절, 선하다고 일컬지도 말라고 하셨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것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고 부르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진실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나와 스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며 그들 모두를 아끼고 친절을 베풀며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지 말고 모든 사람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차별 없는 인간애를 강조하셨다. 번제보다 예배보다 사랑이 우선. 33절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제물이나 헌금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예배보다 사랑이 우선이다.